hearts that are hold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earching, but my heart decides. Thoughts can be cruel, they're not mine to own. The space unravels when you let go. What's yours, it ain't mine, that energy goes today. The feather in the fire will blow it home your way. Moon mother, open your arms. Moon mother, this madness has begun. Moon mother, reach for my heart so I can feel your to unfold when this knot is so tight. Each step is chosen to reveal the light. Days left wondering, am I back here again? The shadow inside waking your soul. What's mine is lost to time. My home is in space. The bird, he walks the line, just use those wings and rise. Moon mother, open your eyes. Moon mother, this magic's just begun. Moon mother, reach for the... 짠! 짠! 짠캠핑! 짠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짬캠핑의 짬빈입니다. 쭈빼기! 여기 애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캠프에 왔어요. 저희가 예전에 전세캠으로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서 오늘 간만에 또 한번 왔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지금 그 계곡이 안 얼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사실 좀 깜짝 놀랐네. 당연히 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어제도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지금 제설 작업을 하는 우리 1525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선배님들, 이 구독자 선배님 만난 분이 이제 고카프라는 곳에서 만난 우리 건두 형님, 우리 클로저님인데, 클로저님과 오늘 캠핑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부터 먼저 왔는데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피칭부터 하러 가시죠. 네. I used to stick around, definitely not for too long.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na write this song. Thought all guys are the same. Apparently, I was wrong. Let me take you somewhere where we could be alone. You know how people say it caught me unexpected. Well, I really wasn't prepared for all this love and affection. 해피구나. TP야. 너 인생 같은 거지 뭐. 아 진짜. 너밖에 없어. 네 인생 꼬아놓을 줄. 야, 엄청 꼬였네. 다시 뺐다가 껴야 될 것 같은데 볼 때. 야, 우리 이쪽에는 우리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삽질하고 있는 우리 라민. 삽질하고 있네. 아유. 잘한다. 범이야, 눈만 치웠다 아니까. 어디서? 어디서? 생각보다 깊어. 안 찍히는데? 안 봐.
더워요. 라셸은 쳤는데 뒤에 공간이 안 나와서 쇼배치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안 되거든. 여기서 이 정도는 되어야 뒤에다 쇼패를 치고 침실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한 2m는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안 까지네. 까는 게 되게 힘드네 이게. 줘봐. 얼음이야 이게. 어제 치워놓으셔서 그런가 봐. 아니면 갔을 텐데. 눈 안 쳐봤네. 눈 안 쳐봤지 내가. 이렇게 깊은 사연 건 안 쳐봤다. 이거 지금 강호 아빠는 이게 얼었어. 이게 완전 얼었어. 강호 아빠는 저 군대에서 눈 안 쳐봤대. 군대 안에만 있어가지고. 이거 저 진해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눈 한 번 봤습니다. 진해. 아. 그것도 병장 때라 애들이 눈 치고 눈 안 쳐봤대. 아니 우리는 눈 쓸기나 했지 뭐 이거 치워봐 어디 쳐봐. 이거 어떡하냐? 거기가 문제가 아니 여기가 문제예요. 대민지원, 대민지원. 야. 이걸 왜 있는 거지? 아 텐트 치는 거보다 이게 더 힘든. 야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지금. 아 이거 죽여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 텐트 치는 거보다. 야. 얼마큼 더 빼야 돼? 2m는 빼야 돼. 이만큼 빼야 돼 이만큼. 제가 2m 다니까요. 야씨, 야, 하.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깨끗한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 눈 치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 아, 이제 뭐 대충 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다쳤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 허리 아파. 허리 다쳤어. 이게 텐트가 뭐라고요? 헬스코치예요. 패스빅이 그거야. 피스빅? 패스빅. 패스빅. 사이즈는 10, 12. 10, 12. 야, 이거 진짜 저 위에 저 벤틀 때문에 저거 해놓은 거구나. 네. 아. 화목난로 용인데. 근데 이렇게 네. 밖에 삐져나와도 되나요? 아, 힘들어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우리 뭐 여기 지금 와 이게 지금 눈이 이 습 완전 초습설이래 가지고 무거워 엄청 무거워 이게 까지지가 않아요 이걸로 와. 둘이서 까고 막 라미님 까고 했는데 아 진짜 힘드네. 아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어. 아. 저거? 저거 아 연결해 보자 우리. 연결 못해. 긴대가 있다. 긴대로 이렇게. 그건 사시미야, 사시미. 오, 그냥 먹어?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질겨? 아, 질기는 아닌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간이 안 돼. 간이 안 뱄어? 그냥 고기 아니야? 너 양념 그래, 안 돼. 그래. 사시미는 아니야? 원래 간 안 해. 간에 안 해서 먹는 거야. 사시미는 간 안 해. 요 안에가 육개야. 요 안에 먹어. 강우는
강우 뭐해? 유튜브 보고 있어. 너는 안 먹어도 돼? 강우는? 이제 점심 먹었어요. 먹었어? 네. 언니 여기 와서 놀지? 일로 와서 놀아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예. 더덕 동동주.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막걸리죠. 아, 음료수 없어요? 음료수? 음료수 있지요. 아우, 눈을 치우다 허리가 나가서 이제 허리를 삐끗하는 것 같아. 허리업. 아, 허리업. 아, 클로저님이 만들어 온 육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회. 예. 야, 사시미를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고?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어야지 않아? 아니면은 어느 나라 사시미를 그냥 먹는다고? 네. 기름장. 기름장은 찍는데, 아, 찍었대요. 그래? 나 이렇게 먹는 게 거의 없는데? 우유만 나요, 우유만. 그래? 뭔가 후반에는 치즈 맛이 나. 그지, 그지. 먹을 줄 안 해, 주원이가. 치즈 맛이 나? 아, 그래도 나는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소금? 소금이나 원래는 저 찍어 먹어. 600원인가 700원이요. 아, 이거 진짜 내 제일 좋아했던 건데, 다른 거보다. 응? 이거 소맥 말면 진짜 맛있는데. 소맥은 같았지. 예. Yeah. 안녕하시죠. 자, 자. 짱이. 안녕하시. 짱. 짱. 비짱. 아유, 좋아. 식용. 와,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여기선 거? 한우는 영월이죠. 아, 그럼 그냥 영월, 한우는 영월이지. 이거 뭐야? 밥이 한번 갔어? 네, 정육식당이길래 가서 샀어. 이거 소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네. 생소고기야? 어, 생소고기야. 자, 저희가 지금 이런 뷰를 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앞에 기가 막히죠?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CPU. 이번에 CPU를 새로 샀는데 이건 진짜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예?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주름이 잡힌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얼마나 깨끗해요. 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도 끝에 보면 살짝 이렇게 좀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전면에 되어 있으니까 막 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이거 TPU 창도 맨날 품절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재고가 있더라고. 잔바리까지 먹는 거야? 이야, 이렇게까지 먹는 거. 이렇게까지 잘 먹는다고 우리 애들들? 다 끝까지 다 먹어봐. 숟가락 없어요? 엄청 잘 먹네. 숟가락 없어요? 네. 없어요 숟가락은. 아, 예. 숟가락은 맛있었어? 자, 삼촌이 사주는 삼촌 고맙습니다 해야지. 캠핑기 김남일이다. 진공청소기네 이거. 자, 삼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가지 말고 이거 한 마리 줘. 예. 어, 잠시만요. 보자기로 이겨버리. 아유. Regarde là-bas. Est-ce que tu nous vois? C'est difficile à dire. La vie sans toi. Est-ce que tu y crois? Je ne sais pas écrire. 옆에다가 제 살림살이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테네시 상판을 샀어요. 근데 메이트 폰딜 박스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거랑 사이즈가 똑같길래 이 테네시 거를 샀는데 이게 원래 하나 둘 세 대 3단까지 이렇게 원래 되거든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여기 메이튼에 있는 상판이랑은 이게 호환이 안 돼서 2단까지밖에 못 올리고 그냥 1단은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 테네시 상판을 폴딩박스용 상판을 하나 더 하면 3단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사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사야 돼. 그리고 에코플로우 지금 충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전 다 됐네 이제. 아니, 내가 뺐어. 잘했네. 안에는 지금 디테일을 어떻게 해놨냐면 1차로 지금 자 탱고다운 에어매트 맨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침낭 위에다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탄소매트 이 전자매트 전기매트 이렇게 해놨고 그 위에다가 담요 이렇게 떼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낭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애들 오자마자 지금 신발에 다 젖어가지고 지금 다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 스타벅스도 있는데. 스타벅스요? 아, 스타벅스 좋죠.
여기는 이너텐트 어떻게 생겼어? 이건 이너텐트 없지. 이너텐트 따로 없어요. 따로 하는 거지. 오늘은 야전 침대 하는데 원래는 저 그거 아이두제 원터치 타자. 아유 우리 막걸리. 아유 우리 막걸리. 저희는 석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석화를 구이도 해 먹고 찜으로도 해 먹으려고 찜기 가져왔거든요. 석화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좋다, 죽인다. 어? 감성 죽이네. 이게 불, 이게 불이 있어야 돼, 역시. 아. 절반 한번 자르든가. 늦어. 어? 아, 뜨거워. 아, 진짜 피곤한 여자야. 가만히 냅두질 않아. 굉장히 피곤한 여자야. 아니, 컨텐츠 줄다는데. 굉장히 피곤한 여자야겠지. 아우. 예, 석화 돌려주세요. 아빠 찜으로. 이쪽으로 따로 놔. 야, 떨어진 건 따로 놔. 아, 홍민이 형 보고 싶다. 스타벅스. 여기 딱딱딱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 나무로 이거 깎은 거라고, 이거를? 나무로 깎은 잔에 이런 소리가 난다고? 나무로 깎은 막걸리 잔이 있다고 그러길래. 봤더니 이거 나무로 깎은 거라고, 브로콜린이라고 써있는데, 그 강의를 근데. 와, 이 브로콜리, 뭐, 야, 브로콜리 박스까지 이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정말 피곤한 여자야. 한번 벌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네. 피부 걸리는 거 아니야? 오, 와, 향발의 향. 저 바깥에서 외마디 비명이 지금 들렸는데. 이야, 찍인다. 우와, 나 이렇게 두 개나 찍을 수 있어요. 자, 두 개나 찍은 거 맛있게 먹어요. 아, 강화에서만 찍고 싶어. 아, 자, 찍어줄까? 내가 한번 빼봐. 네가 찍으면 안 돼? 내가 찍어주고. 와우, 강 잘 먹는다. 이렇게 작아지면서. 나 무슨 콩과 다 먹어. 강아, 이거 봐. 먹어봐, 이거부터. 강아, 그럼 나 이거 다니고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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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안 짜? 안 짜. 짜? 바다맛.
받아 마시지 뭐. 너 소코 안 좋아하는구나. 받아 마. 우리 막걸리 가져옵시다. 막걸리. 아. 맥걸리. 맥걸리 크루킨. 맥걸리. 사실 오늘 맥걸리는 아니고 원주 동동주. 동동주. 더덕 동동주. 뭐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클로저님이 각인한 이 막걸리 잔으로 오늘 같이 한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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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서 네. 각인은 했지만 이렇게 브로콜리 웍스 있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걸리가 진짜 아, 맛있거든요. 기가 막히네 이거. 야, 자 짠 짠 짜기빙 자 짠 짠 짜기빙 돌려 먹어야지 또. 아 이거거든 이 향. 아 야 이거 이시된 게 아니야. 너 지난주에 어우. 나를 그때 넌 봤었어야 돼. 어우. 이렇게 따라놓고 돌리면은 얼어있어. 슬러시에 목이 이게 얼음이 조각이 막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스크래치 날 것 같아가지고 못 먹을 정도였다니까. 저도 그 주에 캠핑을 갔는데 맥주 먹다가 입술이 터졌어요. 붙어가지고. 저는 아까 등갈비를 애들 구워주다가 또 땅에 떨어뜨리시더라고. 저희 먹으려고. 큰 그림, 빛비쳐? Do you know? 그거 안 떨어뜨리면 우리 못 먹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 떨어뜨리더라고, 땅바닥에. 3초 안에 주웠나요? 5초? 약간 느리더라고.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거든, 겨울 캠핑은 이거거든. 와, 근데 나 화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연기가 너무... 연기는 누구한테 갑니까? 잘생긴 사람이요. Handsome boy, do you know? 예. 잘한다. 어우 잘하네. 어우 엄청 잘한다. 뭐가 이렇게 자꾸 뜨 잘하네. 액션 잘하네. 노래 강하시네. 아니 뭐가 야 하나도 안 뜨거운데. 내일성이셔. 감사합니다. 한 잔 더 하시죠. 네. 본능력이 네, 좋으셔. 자자 짜기비. 아 좋네. 한 잔만 하고 소주 하세요. 소주는 잘 드시는데 막걸리에 좀 약하대요. 그래서 소주 하세요. 소주. 맛은 있어요. 맛은 있지. 제가 늘 이제 영월 쪽 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원주 신림 아이시를 나와서 이제 원주 막걸리 그 원주 양조장 예, 거기 어? 엉, 야, 뭐라고? 원주 주조. 원주 주조. 원주 주조래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원주 주조 거기 가서 더덕 동동주 달라고 하시면 요거 1.5리터 요거 하나가 3,5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 예. 한 잔 들이키고 나서 숨 쉴 때 이제 들어오는 이 더덕 향이 정말 일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캠핑장에서 드셔야지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시면 맛있다. 향이 많이 죽어. 아, 그러니까 캠핑장 여기 영월이나 원주 쪽 캠핑장 오실 일 있으시면 요거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네. 소주 드실 거죠? 소주 드세요. 술 아까워. 아우 속이 싸하다. 아우 빈속이라서 아직. 이야 이야 그리고 또 애들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또 원껏 먹어. 안에서 먹어 너는. 나도 한 모금만.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이거 다 만들었대. 각인 게 나무 깎아가지고 다 만든 거야. 아 이게 나무. 나무. 아, 진짜 보셨죠 라미님 순간 유튜브 문자 여기. 찍혔지, 찍혔지. 내 프로 찍혔죠. 내 편집하느라고 힘들어. 욕으로 하도 해가지고. 조명이 지금 정확하게 쏘고 있기 때문에. 난 욕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 왜 이래. 거의 욕 수준이 거의 이제 박명수 이제 걷어내는 거랑 내가 편집하는 걷어내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야. 명수 형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질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라미님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을 사랑하셔가지고. 자, 안녕하시고 소주는 한 번에 넣지 말고. 아우.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ASMR 해야지. 야, 이거. 장작 더 넣어야겠다. 넣으면 되죠, 형님. 아, 뒤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들지? 한 손으로 들면 돼. 또 떨어질 것 같아, 너 근데. 너 100% 떨어질 것 같은데? 손을 장갑 끼면 안 뜨고 뜨겁네? 야, 엄살이 심한 것 같아.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뱃살도 많습니다. 아이 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어는 또 이제 별이니까 좀 이따 이제 별. 오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엄청나네요. 맛있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태워가지고 바삭해서 맛있네. 먹고 너무 많이 얻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야 갑자기 먹을 거 너무 많아졌어. 여기 짱캠핑 이렇게 풍족한 왜 이렇게 갑자기 먹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 근데 맛있지 엄마 생각나. 엄마가 네? 보고플 때 이상용 아저씨 부를까요? 그거 우리 너네 아빠 등갈이야. 아이 진짜 미안하다 강우야. 하루 이틀 오 안 갈 거야. 야 이거 빨리 석화 석화를 씨 아 야 무슨 폭죽이야? 아우 장작 씨. 벗어도 되겠는데? 날씨가 안 추워 안 추워. 지금이 영도인데 내일 새벽에 영하 10도래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지는데. 이거 뭔가요? 이 무김치랑. 100 김치 do you know? 무김치랑 100. 제로 김치. 제로 김치 do you know? Nothing, nothing. 클로저님이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로 만난 분입니다. 고카프에 간다고 했을 때 와줘서 만난 첫 번째 구독자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희 짱캠핑 정모를 했을 때에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도 계속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아 근데 이거부터 먹어야 돼 지금. 야 이거 야 이거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엄청 뜨거운데 지금 손. 야 이거는 원래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와 미친다 이거. 야 너 먹어라 이거. 야 자 뿌려봐봐. 초장을 뿌려 먹어라. 에스. 자 우리 클로저님 요한. 아이고 어? 이거거든 진짜. 겨울 캠핑은 겨울에 땅 없어. 이거잖아요. 이게 미친 거지. 그냥 이거에 미치는 거지 뭐. 얘도 캠핑 안 와? 어. 아, 오지 마, 오지 마. 우리만 와야지. 맞아. 오지 마세요. 예약하기 힘들어요. 맞아. 에이, 저희끼리만 올게요. 아. 이거거든. 아, 환전해야 돼. 환전해야 돼. 환전해야 돼. 시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그래. 그게 짱이지. 여러분, 영상 찾아보세요. 태기산 캠핑장. Do you know? 저보다 그 영상에 대해서 더 많이 봐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희가 어떠한 캠핑장에 갔었고 어떠한 음식점에서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었고 이런 거를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때 라미님한테 텐트 70만 원인데 50만 원이나 속았어요. 대속 났던. 그때는 이제 50만 원이 저희 예산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인은 승리한다. 네, 그럼요. 짠. This is right. 어, 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몰라. 정인은 오른쪽. 자, 자, 짜님이. 아, 아, 좋네. 아, 좋다. 이게 살짝 이거. 이거거든. 이 정도. 이거야, 이거. 근데 사실 석과는 나는. 찜도 좋은데 구이가 더 좋기는 하거든. 너는 찜 구워야 됩니다. 또 우리 클로저님. 아 뜨거 이씨. 클로저님 싱글 대디입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소방관이시고요. 나이는 30대 중반. 네. 네, 30대 중반. 갓중반. 네. 만에 하나 우리 짱캠핑을 보시는 솔로 여자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캠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가진 않아요 실제로.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소개시켜 주실 분도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 겁나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맨날. 댓글 겁나 보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아 드러내야겠다. 드러낼 수 없도록 계속 할 겁니다. 아니 멘트 자체를 드러내야 돼. 멘트 자체를 통으로. 찜질이다 찜질. 찜질 얼음 찜질이야 지금 얼음 찜질. 그러니까 원래 겨울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중앙에, 나, 여름엔 어떻게 해? 계곡에다 넣지. 계곡에다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있으니까 눈밭에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나중에 아빠 막걸리 좀 눈에다 놓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지금 소화를 시키러 왔대요. 너 때 있었어 수학? 어. 너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어? 산소 아니었어요. 나 세대 차이가 좀 납니다. 슬기로운 생활. 없어? 즐거운 생활. 그런 거는 나랑이지. 그거는 또 나랑이네. 말하기 듣기 쓰기. 그거 나랑이야 그런 거는. 그런 건 나랑이야. 실과 있었어요? 실과? 실과에 있었어. 아빠 중학교 때 있었는데? 5학년에 있는데 지금. 그래 여기 납땜하고 막 어? 그건 기술. 실과였어요. 저는. 실과는 저 바느질하고 이런 게 실과 아니야? 그 두 개 다예요. 기술 과정이나 아 기술이랑 과정이 합친 게 실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기술 과정. 준이 5학년 때 실과 하는 거 그러면? 응. 아빠는 교련 있어 교련. 아 옛날 있어. 교련 없었냐 너? 저 없었죠. 교련이 없었다고? 교련 없었어요 저. 아빠 교등학교 때 교련 있었어 교련. 네. 근데 아빠도 뭐 옷은 입진 않았는데 교련만 있었지 시간. 육차 교육 과정이에요. 제가 또 한땀한땀 만들고 와일드와일드 했어. 다 네가 야 그러면 야 우리나라 캠핑 씬을 다 네가 다 하고 있는 거네? 캠핑의 아버지. 아 캠핑의 아버지 클로저 끝. 아 요거 썰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패치가 7,000원인가 6,000원짜리인데 마지막 일산 고카프 킨텍스 고카프를 제가 원래 고카프 잘 안 가는데 갔어요. 이번에 올해 최근에 작년에 작년에 최근에 내가 갔다 온 거. 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이 패치를 사러 갔어요. 이것 때문에 고작 제가 수원살거든요. 왜? 실물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살라고 구경도 하고. 이 패치가 왜 그렇게 땡겼는데? 그냥 느낌상 요 패치랍니다. 요 패치를 사러 수원에서 일산까지 입장료를 내고. 어? 강제 근무 끝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제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갔어요. 입장료 내고 이거 그렇죠. 이거 하나에 고작 뭐 한 2천 3천 하는 거 아닙니까? 7천원. 7천원이나에 7천원. 일단은 이거에서 이거를 다섯 개를 구매했습니다. 아. 그럼 35,000원이죠. 근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그때 데스크 보시는 분이 또 본의 아니게 대표님. 대표님. 와일드 와일드 왜 대표님이 왔어요? 대표님이 3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옆에 룰렛을 돌리게 해주신다고. 아. 네, 그래서 제가 룰렛. 고작 사실 저거 다섯 개 산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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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근데 룰렛을 돌렸는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의 G스토브가.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52만원 do you know? 룰렛에서 요만큼 들어있는 거 아니야? 요만큼 들어있는 대표님이 친절하게 36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갑자기 저는 그냥 아이 뭐 그냥 패치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딱 돌렸는데 저도 안 보고 있고 대표님도 안 보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원이 그러더니 저는 안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하는지도 몰라서.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어씨 뒷목을 잡으시더니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표정이 어떠셨나요? 아 예 완전 멋있었죠. 네. 이건 뭔가 이 새끼는. 참고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G스토브가 얼마 정도 하죠? 52만원입니다. 52만원. 그러니까 35,000원짜리 그러니까 7,000원짜리 5개 패치를 사고 52만원짜리 화목난로 화목난로 G스토브를 가져갔으니 뒷목이 안 잡을 수가 없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대표님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화목난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처분하기 전에 짱 캠핑의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그거를 이벤트로 내놓겠습니다. 잠깐만 타임. 그거를 처분을 하기 전에 짱캠핑의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네. 만 명, 그거를 만 명 이벤트로 그거를 네. 내놓겠습니다. 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상관이 없는데 못 쓰죠. 저 못 써요. 네, 저 못 써요. 저는 네. 화목난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내놓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대가는
자, 30대 중반이고요. 30대 중반에. 아, 진짜 근데 진짜 네. 레알. 레알. 아 진짜로? 네 진짜로. 그게 근데 지금 별로 지금 캠핑이 또 살짝 죽어서 그런지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 인기 없어? 10명이 되면 됐는데도 제 수중에 있다 그러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 쓴 거잖아요. 쇠핑이잖아. 아유. 나는 쇠핑. 박스 테이프만 뜯었어. 테이프만 뜯었어. 아 테이프. 네. 자, 여러분 구독하시라고. 이쯤에서 빨리 구독하시고 구독? 아 왜? 이렇게 금방?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댔구만. 예? 좋댔구만? 좋댔구알. 좋댔구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아 그래? 아니에요. 좋댔구만. 그냥 근데 진짜 정말 짜증났겠다. 대표님이 만질 수도 없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주소 이름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니까 아.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계속 오타가 나. 손이 떨리지. 이제 아침을 먹고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장으로는 장칼, 해장엔 양칼. 자, 장칼 끓이러 갑니다. 아, 좋다. 잘 들리는 사람이 있대더만. 아, 더 먹어 빨리. 와. 어? 카우스 너무 맛있네. 카우스 어디 거야? 장칼국수는 짱 캠핑. 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세요. 좋겠구만. 뭔지 얘기를 해두라고. 많이 많이. 자, 이게 지금 이
얼었어요. 타야 돼. 나와. 난데없는 의자 발굴 소동이 벌어졌네. 아침부터. 야, 안 떨어져. 됐다. 아, 됐네. 아, 저 설산. 정신을 차리겠다고. 정신 차리겠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좆대꼬만! 좆대꼬만, 좆대꼬만이라고 자꾸 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짠하네요. 아, 오늘 철수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네. 눈밭에서 철수하기 진짜 쉽지 너무 힘들어. 않습니다. 네.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진짜 역대급 힘들었던 것 같아. 아, 다음에 또 함께 하시죠. 그러더니 불러주시면. 예, 네, 불러주시면. 네. 안 불, 뭐, 불러도 안 올 것 같기는 해야지. 뭐 일 도와주느라고 지금. 불러주시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도 너무 재밌게 하고 막 그랬는데. 영상을 제가 많이 찍었나 모르겠어요, 어저께.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오늘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당분간은 또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조금 좀 따뜻해질 때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바! 더 가. 쭉 가서 한 방에 올라가야 돼. 어? 탄력 봐서 한 방에 올라가야 돼. 한 방에 가야 돼. 야, 안 되겠는데?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냥 내려와, 내려와. 자,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분.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분. 열심히 하고 계시네. 됐다. 더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야, 이씨, 밟아야지, 씨. 아이, 왜 많이 서? 야, 이거,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일회용, 뭐라고, 이거? 스노우체인. 어, 일회용 스노우체인이래요. 이거 처음 봤어. 저 케이블 타이처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신기하네, 이거. 처음 봤어. 아니 다 올라갔는데 왜 쓴 거냐고. 저기서 다 올라갔어.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속력을 왜 줄이는 거야. 야. 아까보다 잘 가는 것 같아. 오케이 그냥 쭉. 계속 밟아. 됐어. 야, 이거 여기 다 끊어졌네. 다 끊었어. 이거 안 좋네. 이거 어? 다 치워야지. 진짜 일회용이네. 야, 그래도 여기 올라가는 게 잘했다. 야, 엄마 씨. 짬펠리 출발합니다. 바로 온다고? 짬펠리 세이드 타세요.